이제 오늘 수업 주제를 이제 하려고 그래요. 근데 산책이라는 주제가 제일 먼저 나왔는데 이번 주 주제는 산책이란 개들한테 무엇인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제로는 개가 흥분했을 때랑 즐거워할 때의 차이점이 어떤 것들, 어떻게 그걸 우리가 캐치해낼 수 있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할 건데, 사실은 그 우리는 산책, 그러니까 사람의 개념하고 개의 개념은 매우 달라요. 사람이 어떤 개념을 붙였다고 그래가지고 개들도 그 개념에 동의하지는 않게 되죠. 근데 우리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이 산책이라고 하는 개념을 인간의 개념에서 한번 생각해보고 개의 개념에서 한번 생각해봐야 돼요. 인간한테는 산책은 어떤 거죠? 좀 쉬는 거죠. 네? 쉬는 거. 나들이. 왜 하냐는 거죠, 산책을. 기분 전환. 리프레시하기. 네, 리프레시하기 위해서예요. 그럼 개가 있을 때 산책하는 거, 개가 없을 때 산책하는 거하고 인간한테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개가 있으면 여유가 좀 없어지나요? 그렇죠. 진짜 인간한테, 인간의 의미에서 산책이라는 것은 개 없이 하는 게 산책이에요. 사실은요. 공원을 거닐면서 하는 게. 근데 개 키우는 사람한테는 산책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 개를 데리고 나가서 산책시키는 의무나 뭔가 강요된 행동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인간이 개가 없이 산책할 때랑 개가 있이 산책할 때는 개념이 완전히 달라져 버려요. 진정한 산책은 인간에게 있어 개 없이 산책하는 거예요. 또는 개랑 같이 산책을 하더라도 진짜 산책 따오려면 개가 차분하고 아무 문제가 없고 나도 개 신경 안 쓰고 산책할 수 있는 게 진정한 산책이에요. 근데 지금 와가지고 한국에서의 산책이라는 개념은 완전히 변질되어 버렸어요. 외국에서는 개 데리고 산책해요. 내가 봤을 때 한국에서 개 데리고 산책하는 사람은 거의 못 봤어요. 진정한 산책의 의미가 아닌 계속 끌려가거나 개 통제하거나 그러면서 개를 위해서 산책을 한다고 그러는데 개는 또 나가면 막 흥분하고 짖고 사람들한테 달려들 이게 무슨 산책이냐는 거죠. 진정한 산책을 하는 경우는 거의 못 봤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 차이가 왜 생기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첫 번째 문제는 그 산책을 강요했던 분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개를 산책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신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개를 위해서 산책은 당연히 해야 되고 안 하면은 마치 개를 학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인식을 심어줬어요. 매스미디어에 나와가지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 개가 산책을 나가게 되면은 다른 개들한테 달려들고 사람을 두려워하고 그런 스트레스 심리 상태를 만들어주고 나는 그것을 제지하려고 막 통제를 하고 소리를 치고 그러한 산책이라면 과연 나갈 필요가 있을 것인가라는 거지. 의문을 가져야 되는 거였어요. 한국 사람들 특징인지 모르지만 남의 눈을 너무 의식해요. 개 키우는 사람 산책을 안 나가니까 개 학대한다는 말에. 그거 그런 말 듣기 싫어가지고 개도 스트레스 받고 사람도 스트레스 받는 상황인데 산책을 나가야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 친구가 내 블로그를 봤을지 안 봤을지는 모르겠는데 내가 십몇 년 전에 제 블로그엔 자주 들어와요. 그분이 십몇 전에 내가 짧은 생각으로 쓴 산책의 개념을 그 친구가 쓰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썼던 걸 그대로 인용해가지고 말한다면 개들에게 쓴 산책이라고 하는 것은 영역을 순찰하는 거고 리더와 같이 사냥 영역을 도는 것이다 라고 내가 정의를 내리고 그래서 걔들한테는 산책이 꼭 필요하다라고 주제 15년 전인가 제가 블로그에 써놓은 글이 있어요. 그 친구가 그걸 아마 읽었을 것 같아요. 읽고서 나와가지고 TV에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산책은 필수다. 그때는 내가 그것들을 그런 글을 쓴 이유는 걔들의 그 본성이라든지 착한 걔들이라는 가정 하에서 그러한 산책들을 얘기를 한 건데 조건이 지금처럼 이제 산책이 무엇인가 그 다음에 산책할 때 이런 행동을 하고 개가 이런 행동을 하고 사람이 이런 행동을 하는 것들이 과연 좋은 것인가 괜찮은 것인가라는 논의는 그 글에서는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요즘에 와가지고 내가 그 글에 대해서 좀 더 이제 부언을 하려고 하는 그걸 목적으로 산책에 대해서 글을 다시 써야 되는데
쓴 적이 지금 없던 거 지금 오늘 그래가지고 이 산책에 대해서 바로 이런 것들을 생각해보자라고 전제 조건들을 한번 따져보려고 산책에 대한 주제를 잡았던 거고 그래서 지금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즉 산책을 의무적으로 나가는 것은 바보 같은 짓이에요. 아무리 애니멀 레이어에서 팩 레이어에서 산책이라고 하는 게 내가 15년 전에 쓴 글 그것이 맞다고 할지라도 네임드 레이어에서 만약에 환경적 요인들이 사회, 인간 사회의 환경적 요인들이 개나 사람에게 오너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상황이라고 그러면은 그거는 안 나가는 게 더 좋다고 난 생각을 해요. 준비가 안 돼 있는 개나 준비가 안 돼 있는 사람이 개를 데리고 나가서 스트레스를 받는 건 개한테도 안 좋아요. 얘는 산책을 나가면은 처음엔 흥분해요. 집에서는 흥분을 하겠지만 그게 산책 나가서도 흥분이 산책 나가서 스트레스를 받기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 개들은 자기가 스스로 감정을 제어하지 못하는 개들은 그렇지 산책 나간 행위가 개한테 끊임없이 계속 스트레스를 가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견주도 힘들고 네, 그렇다고 또 우리나라에서는 그래서 그걸 또 해결하기 위해서 산책훈련이라는 것을 해요. 그렇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나와 있는 산책훈련들은 다 쓸모없어요. 왜 쓸모없냐 하면은요. 지금 나와 있는 산책훈련들은 행동 통제, 행동 억제 훈련이나 조련들이에요. 다. 한 것들이. 뭐 목줄 채거나 먹을 걸로 관심을 돌려버리거나 그렇게 해서 좋아지면은 다행이지만 금방 원상태로 돌아가요. 그 이유는 원상태로 돌아가는 이유는 심리 자체는 그 불안, 스트레스 받는 심리나 흥분하는 심리 자체가 변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 행동을 그렇게 한다고 그래가지고 이 심리 자체가 변하지 않거든요, 걔들이. 그래서 더 근본적인 원인들, 행동심리치료를 먼저 병행을 행동하고 그 다음에 그런 식의 테크닉 훈련들을 가면은 이게 효과는 있는데 이 기본이 갖춰지지 않는 상태에서 산책 훈련이라는 것을 해봤자 걔들은 변하지 않아 행동 심리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 실패해요. 그 구체적인 예로 산책 훈련 안 돼가지고 여러 훈련소 유명한 곳도 찾아가고 했던 사람들이 찾아온 예가 있었어요. 그때 그 뿐이 아니라 다 그 전에 그때 제가 했던 예, 교육이 어질리티였어요. 그 사람들을 의아해하는 거예요. 왜 딴 데가 다른 훈련소에서는 다 산책 훈련을 해가지고 개들이 산책을 했는데 왜 여기서는 산책 훈련을 하러 왔는데 어질리티를 가리키세요? 하고 질문을 던지시더라고요. 내가 아 그래서 성공하셨나요? 산책 훈련에서요? 네, 안 됐대요. 그럼 왜 계속 산책 훈련 하시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때서야 이제 이분이 판대를 얻어맞은 거예요. 그러네. 산책 훈련에서 되질 않았는데 왜 산책 훈련을 또 와 여기까지 왔지? 또 소문 듣고 찾아오고 이 사람이 뭐 잘한다니까 그러니까 그거 갖다가 이제 쇼핑하듯이 이 업체 저 업체 찾아다니면서 뭐 새로운 산책 훈련 방법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기대감이 오셨던 거죠. 근데 그 기대감을 완전히 깨버린 거죠. 저는 프레임 자체를 산책 훈련이라고 하는 건 없습니다. 왜 산책 훈련을 받으러 다니셨죠? 산책 훈련이라는 게 없는데 산책 훈련을 받으셨기 때문에 실패하셨던 거예요. 지금 이해의 문제는 산책 훈련이 안 돼 있는 개라는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나갔을 때 스트레스 받고 그 다음에 흥분도가 높은 게 문제인 거예요. 그걸 산책 훈련으로 그런 심리를 바꿔줄 수가 있을까요? 안 됐잖아요. 안 되니까 지금 여기까지 찾아오신 거고 그럼 프레임 자체를 전환시키셔야 돼요. 산책 훈련은 없습니다. 예, 차분한 개와 예, 자신감 있는 개와 인내심이 강한 개와 그렇지 못한 개가 있을 뿐이죠. 그러한 심리 상태가 만들어진 개는 어디 가서도 차분하고 침착한 행동을 하는 것 뿐이에요. 산책 나가서도 산책 훈련이 안 돼 있어도 그래서 자 우리 여기서 어질리티를 한번 해봅시다. 왜 어질리티를 해야 되는지 이유는 이렇습니다. 이제까지 당신은 산책 훈련을 하면서 개를 통제하고 잔소리만 해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개는 교정이 안 됐어요. 당신이 원하는 행동들을 하지 않았어요. 그 원인은 어디에 있냐면 얘는 산책 나가면은요. 우리가 아까 산책에 대해서 얘기했듯이 산책은 서로 즐거워야 되는 건데 얘는 다른 사람, 낯선 개들이나 낯선 사람들한테 스트레스 받고 핸들러는 계속 얘한테 잔소리만 해. 안 돼, 안 돼. 너 왜 그래? 막 그러고. 얘는 산책이 즐겁고 신나는 걸까요? 아니에요.
얘의 개념 속에서는 산책이라고 하는 게 처음부터 세팅이 태어나서 산책 처음 나갔을 때부터 세팅이 어떻게 돼 있냐면은 밖에 나가면 통제받는 거예요. 우리는 산책이라고 생각하지만 얘는 산책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나가서 통제받고 자극원들에 막 휘둘리는. 왜냐면 그때 정확한 피드백을 얘한테 행동신호를 못 줬기 때문에 그렇게 그게 산책이라고 생각을 해왔던 거예요. 이 개는. 그래서 그런 행동을 한 건 당연한 거고. 우리가 생각하는 산책을 얘들은 이해를 못한다라는 거죠. 그렇게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냥 생활 중에 하나의 이벤트일 뿐이고 그러다 보니까 근본적으로 예, 사회화도 안 돼 있고 셀프 컨트롤 같은 교육도 받지 못한 개가 산책 나가서 그 많은 어트랙션들에 또는 트리거들에 어떻게 대응할지를 못 받은 상태에서 그런 행동을 하는 건 당연한 거고 거기다 견주의 컨트롤까지 통제, 억제까지 계속 들어가게 돼요. 그게 지금까지 왔던 것뿐입니다. 그래서 산책 훈련 해봤자 얘네는 산책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산책 훈련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인간은 이해하겠지만 그렇다면 여기에 핵심 키워드, 얘의 심리, 행동을 우리가 어질트에서 바꿔봅시다. 어질리트라는 건 뭐죠? 왜 개와 핸들러가 한 팀이 돼서 야외에서 뛰어노는 거예요. 팀워크를 맞춰가지고. 자, 개가 어질리티 할 때는 아, 지금은 어질리티 시간이구나. 밖에 산책 나가면 아, 지금은 산책 나갈 시간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겠어요. 아니라는 거죠. 이제까지 당신의 역할은 걔한테 통제만 하는, 행동 억제하려고만 하는 컨트롤러였어요. 근데 어질리티는 이제 리더가 되는 거예요. 내가 가는, 원하는 방향으로 내가 움직이니까. 그걸 한번 산책에 적용을 시켜봅시다. 밖에 나가가지고 개가 다른 쪽이 디스트랙션 됐을 때 관심을 가질 때 내가 레디 그래요. 어질리티 음악을 써요. 어질리티 뛰기 전에 레디하면 얘가 딱 쳐다보면 같이 뛰어요. 나가서 밖에 나갔어요. 얘는 그럼 이제 산책이 아니라 밖에 나가는 행위는 뭔가 어질리티를 하러 나가는 놀러 나가는 개념이 돼요. 자, 그럼 얘는 놀러 나가는 기분 때문에 행복해지겠죠? 거기 나갔어요. 다른 길을 딱 어트랙션 됐는데 어질리티 할 때처럼 레디 그래요. 그럼 얘네한테 포커싱 할 거예요. 자연스럽게 이게 심리 상태 죄송합니다. 생각해 봅시다. 기존에 어질리티 하기 전에는 밖에 나가면 얘는 아, 오늘도 또 통제받고 욕하고 견주가 왠지 모르게 불안해하고 그런데 어질리티를 딱 할 때는 견주가 얘랑 즐겁게 놀려고 하는 마음이나 태도들이 전달이 되고 뭐라고 하지도 않아요. 즐겁게 같이 뛰어다니면은 얘를 데리고 이제는 얘는 걔는 이제까지는 밖에 나가면 무조건 막 심란하고 흥분하고 스트레스 받는 일이 생기는데 이제는 그 외부에 나가서 어질리티를 하는 걸로 만약에 생각을 하게 된다면은 얘는 포커싱을 하게 되는 거죠. 옛날에 산책이라는 개념에서는 다른 개들한테 달려두고 포커싱 핸들러한테 돼 있지 않아요, 걔가. 그러니까 억지로 포커싱하기 위해서 뭐 가리켜요? 따라 가리켜요. 힙업 가리켜요. 얘는 이게 훈련받은 대로, 조련받은 대로 이렇게 걷는 거죠, 산책이에요. 근데 어질리티는 자율적이잖아요. 핸들러 따라서 같이 뛰는 거니까. 자, 이제 야외에 나가면은 얘는 이제는 어질리티로 나가는 걸로 개념이 바뀌는 거예요. 통제받고 그러는 거에서. 왜? 장애물이 없어도 어질리티가 돼요. 그라운드 워크라고 하는 어질리티 과정이 있어요. 장애물 없이 같이 뛰면서 방향 전환하면서 노는 그런 교육이에요. 밖에 나가면 어질리티 기초단계 그라운드 워크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산책을 나가면 얘는 놀이하러 나가는 게 돼버려요. 견주랑 같이 움직이면서 방향 틀고 즉 리더가 누구예요? 견주가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얘는 가는 따라오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못 가게 했어요. 얘가 가는 방에 내 쫓아와서 못 가게 했어요. 이때 룰이 바뀌는 거죠. 규칙이 만들어지고 어질리티 룰이라고 하는 게. 얘는 신나요. 왜? 같이 막 신나게 방향 틀고 틀면서 간식도 줘요. 다른 개를 쫓아다니고 독파크에서 막 그러면은 그 개의 역할을 내가 해주는 거예요. 뛰는 역할을. 그리고서 그 개는 근데 간식 안 주잖아요. 난 간식도 돈도 주잖아요. 어느 쪽을 쫓아가겠어요? 당연히 날 쫓아온다. 핸들러가 이제까지 컨트롤러 역할에서 뭘로 바뀌는 거예요? 파트너로 바뀌는 거예요. 리더로 바뀌는 거고. 이렇게 얘한테 예,
마인드를 바꿔주는 거예요. 밖에 나가는 것의 마인드. 얘네 산책을 모르니까. 산책이라는 표현을 쓰면 우리가 산책의 자꾸 개념 규정이 바뀌기 때문에 안 돼요. 산책의 용어를 안 쓰겠습니다. 야외 활동이라는 표현을 쓸게요. 이 야외 활동을 나가면 얘는 어질리티하러 나가는 걸로 바꿔주는 거예요. 마인드를. 놀이하러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 주말마다 와가지고 8회의 교육을 진행했어요. 그 다음부터 안 오셔요. 다 됐대요. 얘가 옛날 습관이 나와요. 딱 하려고 했는데 레디 하면 딱 쳐다보면 그래? 어질리티? 하면서 자 그럼 이쪽으로 가자 그럼 따라오고 온 거예요. 그래서 산책 훈련을 하지 않았는데 산책 훈련이 좋아진 거죠. 그러니까 산책 훈련이라는 개념 자체가 인간의 개념이지 개들의 개념이 아닌 거예요. 그때 또 개들을 집어넣고 있어요. 우리가 나가서 같이 놀이를 하면 돼요. 쉽게 얘기하면은 놀이 시간 따로 있는 거, 훈련 시간 따로 있는 거, 그 다음에 산책 시간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얘들은 그런 부분 안 해요. 근데 우리는 인간들은 구분을 해요. 일상 자체가 얘들한테 교육이고 놀이고 어질리티고. 그렇게 마인드를 바꿔주면은 얘 심리가 즐거움, 그 다음에 통제받고 행동 억제받는 거에서 노는 걸로 바뀌어요. 개념이. 그래서 저희 학파에서는 산책 훈련을 안 시킵니다. 대신 나가서 테스트는 해봐요. 한 번씩. 나가서 얼마나 변했는지, 뭐가 부족한지 얘한테. 이 티핑 포인트를 지금 넘어섰는지, 못 넘어섰는지. 티핑 포인트를 넘어섰지 못하면 더 해야 되는 거예요. 어질리티를. 이런 용도로 나가요. 근데 기존의 산책 훈련이라는 개념에서는 산책을 무조건 데리고 나가가지고 반복시키려고 그래요. 그게 또 차이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 그쪽에선 할 때만 되고 다시 원상태로 심지가 안 바뀌었기 때문에 계속 통제자예요. 핸들러는 산책 나와가지고 얘한테는 행동 억압자고 즐거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런 것들을 조련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육이 아니라. 근데 어질리티를 통해서 야외 활동을 한다 그러면은 그건 교육이에요. 얘 심리 자체를 바꿔주는 거기 때문에 행동이 아니라 그 심리가 바뀌는 걸 계속 측정하면서 어느 순간인가 그 심리에 의해서 행동이 탁 바뀌는 전환 시점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런 것에서 예 산책 훈련을 하지만 산책 훈련에 반대하는 거예요. 이해 되셨죠? 충분히 예 질문. 이게 산책에 대한 개념이에요, 저의. 다 이해, 설명을 너무 잘했구나. 이해가 안 되도록. 예. 네. 그 다음 주제. 걔가 즐거울 때와 흥분했을 때를 어떻게 구분하느냐의 차이예요. 그거는 속도의 차이예요. 가장 커다란 차이는 속도예요. 걔들이 행복할 때는요. 막 날뛰지 않아요. 팔짝팔짝 뛰지 않아요. 그거는 흥분 상태예요. 행복할 때는요. 차분하면서 응시하면서 꼬리를 플로펠러처럼 천천히 흔들어요. 뛰어오르지 않아요. 그냥 서가지고 아이 컨택하면서 네, 이렇게 흉내내볼게요. 이래요. 진짜로 그래요. 이걸 찍으셔야 될 것 같은데요. 흥분하잖아요. 걔들이. 이게 흥분이에요. 꼬리가 빠바바바바 계속 쳐요. 근데 사람들은 이거 구분을 못해요. 그리고 계속 이것이 신나서 그런다고. 신나서 그런 것과 흥분해서 그런 것을 동일시해버려요. 그래서 행동을 보게 되면은 행복함은 차분함, 기분 좋음은 차분함 쪽에 가깝고요. 흥분은 조급함 쪽에 가까워요. 내가 뭔가를 하는데 막 끼기기찡찡하면서 막 발빠리빠리 쫓아다니는 거 그것은 흥분이고 초조함의 표현이에요. 그걸 좋아해서 그런다고 착각을 해요. 인간들이. 진짜 행복한 게 옆에 딱 앉아가지고요. 내가 주방에서 뭐 음식 꺼내거나 그러면 딱 앉아서 사다가 씩 웃으면서 꼬리 살랑살랑 치고 있어요. 나 즐거지? 하면서 나 그거 먹고 싶은데 한 입만. 밖에 나갔다 들어와서 걔들이 막 달려드는 것은 그건 반가움의 표시가 아니에요. 왜? 걔들은 반가움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우리가 전번에 그래서 감정을 공부한 거예요. 개 감정을 공부한 것은 개의 감정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개들이 느낄 수 있는 감정은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감정보다 한정되어 있어요. 그걸 그 전번에 이모션, 정태 이론을 가지고서 우리가 공부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개들이 느끼는 감정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것들을 체계적으로 접근해 들어갔던 거. 그래서 함부로 이제 인간의 감정 표현을 개들한테 사용하지 않도록. 왜? 그러면은 아까 산책이라는 개념처럼 개들도 인간이 만든 개념 속에 가둬버리는 거예요. 없는데, 존재하지 않는데, 존재한다고 착각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개의 행동에 대해서, 개의 행동 심리에 대해서 오판을 하게 되죠. 개가 밖에 나가서 들어왔을 때 달려나가는 거는 그건 반가움의 표시가 아니에요. 흥분이에요. 초조함이고. 왜 그러면 흥분하고 초조해야 할까요? 밖에 나갔다 들어왔는데, 인간은 반가워하는데, 개들이 왜 흥분하고 초조해야 할까요? 그거를 이제 행동생태학적으로는 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강아지들을, 자연에 있는 강아지들을 관찰해 보면은, 어미가 사냥을 해서 먹을 것을 잔뜩 먹고서 돌아와요, 굴로. 그럼 개들이, 새끼들이 막 달려나와요. 달려나서 주둥이를 막 핥아요. 그러면 어미는 구토총추가 자극돼요. 뇌 쪽에 있는 구토를 하는 뇌가 쪽 부위가 자극이 돼가지고 주둥이를 막 핥고 그러면요. 개원해요. 먹은 소화가 덜 된 이 고기 덩어리를. 애들은 허겁지겁 주워 먹어요. 자, 이게 반가워하는 걸까요? 생물학적으로, 생태학적으로 봤을 때. 그냥 배고파서. 배고파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가 자꾸 이렇게 이제 의미를 부여하는데, 그랬을 때 그러한 행동을 하는 새끼들이 생존 확률이 높았을 뿐이에요. 생각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새끼들이. 그게 진화예요. 자연 선택이에요. 근데 인간은 거기에 영리화해서 그렇게 의도적으로 했다라고 또 의미를 부여하는데, 그런 개들이 살아남아서 지금까지 그 유전자가 계속 되어온 게 사람한테 나타나는 거예요. 나갔다 들어오니까 사냥했다 들어온 걸로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유전자가 딱 스위치가 켜지는 거죠. 달려나가서 주둥이를 핥으려고 팔짝팔짝 뛰는 거예요. 엎드리세요. 주둥이야. 그럼 안 뛰어요. 주둥이 부분을 막 핥으려고 그래요, 강아지들이. 근데 이제 강아지 입양해가지고 그런 행동을 할 때 이제 사람은 착각을 하는 거. 아, 얘가 반가웠어, 나한테. 아이, 귀여운 새끼. 만져도 패팅을 해줘요. 네, 패팅은 행동을 강화시키는 가치를, 그 행동에 가치를 부여하는, 예, 돈 같은 거죠. 용돈 주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 애는 그 행동을 어렸을 때 유전적으로 세팅되어 있는 값을 이제 네임드리에 후천적으로 환경 속에서 학습을 하게 돼요. 계속 그 행동을 하게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는 나중에 낯선 사람이 와도 그렇게 해요. 네임드레이어에서 학습이 된 거예요. 그렇게 강아지 행동을 계속 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사람들은 그것도 반가워서 그런 거라고 그 행동을 긍정적인 것으로 바람직한 걸로 받아들이고 나중에는 막 사람한테 뛰어오르면 그때는 문제 행동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가르쳤으면서. 예, 그거는 행복함, 즐거움의 표현이야. 행복하고 즐거운 개들은 차분한 게 꼬리 치면서 들어오면은요, 꼬리 살랑살랑 치면서. 제가 나갔다 들어오면 크레이트 자다가 우리 애들은, 어렸을 때부터 교육받은 우리 집 애들은 눈 뜨고서 꼬리 살랑살랑 치고 있어요. 짖지 않아요. 찡찡대지 않아요. 짖는 것은 흥분의 표현이고 찡찡대는 건 초조함이라고 하는, 뭔가를 얻어내겠다라고 하는, 자기가 얻을 게 있다라는, 왜 안 해주냐는 그러한 심리적 활동이거든요. 그럼 우리 애들은 같은 개인데 왜 안 반기죠? 그 반긴다는 그 표현, 그 행동을 저는 강화시켜 가르치지 않았어요. 처음에 들어오면은 어렸을 때 막 애들이 달려들고 나는 그냥 무시해버린 거예요. 거기에 어떠한 보상도 해주지 않았어요. 먹을 것도 해주거나 만져주지 않았어요. 내가 덩달아 흥분해서 오, 잘 있었어 막 이렇게 같이 흥분하면서 어떠한 세레모니 의식을 치르지 않았어요. 그냥 차분하게 얘네들 막 하다가 분위기가 차분해, 이 사람. 아무 반응이 없어. 그럼 그 행동을 할 이유가 있을 거야. 뻘쭘해지잖아요. 아무 의미가. 그 행동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생물은 어떤 행동을 해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지 못하면 그 행동은 빈도수가 점점 줄어들다가 나중에 사라지게 돼요. 그걸 그냥 실행하는, 그게 소위 말하는 무시전략이라고 하는 교육방법 중에 하나죠. 애들이 막 땡깡 부려, 장난감 사달라고 마트에서 엎어놓아. 엄마가 어떻게 해야 돼요? 달래는 방법 있고, 무시하고, 계속 있어. 난 딴 데 가는 방법이 있어요. 달래는 방법이 나쁜 점은 뭐예요? 원할 때마다. 그렇죠. 무시하게 되면. 무시하게 되면 이게 소용없다. 이 전략이, 때 쓰는 전략이 소용없다는 것을 아이들은 금방 학습을 하고, 위에 협상을 하거나, 엄마 내가 뭐 공부해가지고 몇 등 하면 이거 사줄래? 이런 식으로 협상이 들어오거나, 또는 엄마 내가 정말 갖고 싶은데, 응? 뭘 하면 이것을 나한테 사주겠냐라는 식으로 더 똑똑한 애가 되는 거예요. 걔들도 마찬가지예요. 무시 전략이 그럴 때는 가장 좋은 거예요. 근데 무시 전략을 쓸 때도 걔들한테는 원칙이 있어요. 무조건 무시 전략을 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경우에는 자동차 짓는, 오토바이 쫓는 보더콜리 같은 경우는 보더콜리가 오토바이를 쫓는데 그걸 무시를 하잖아요. 그 쫓는 것 자체가 얘한테 보상이 되는 거예요. 점점 흥분도가 높아져요. 그때 무시 전략을 선택하는 것은 잘못된 선택이에요. 그래서 무시 전략을 선택할 때는 어떤 조건들이 필요한지 이런 것들이 이제, 예, 교육 전문가들은, 저는 예, 훈련사라고 하지 않습니다. 저는 행동심리 치료한다고 얘기를 해요. 훈련한다고 하지 않고. 전략들을 이제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방법들을 선택하게 되고. 이제 얘를 분석해가지고. 그래서, 그러한 것들, 얘한테 가장 적합한 교육이 어떤 건지를 그 원인을 밝혀가지고 거기에 적합한 이것들을 만듭니다. 예를 들면 산책 훈련을 하는데 문제행동 한다고 무조건 어질리트를 한다? 그것도 100% 옳은 방법은 아니에요. 다른 원인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두식이 같은 경우가 이제 그런 경우예요. 쟤를 어질리트를 해서 그런 행동들을 하기엔 한계가 있어요. 개마다 솔루션은 달라져야 돼. 근데 보편적으로 산책 훈련은 어질리티를 하면 좋아지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그것이 다 좋아진다라고 또 얘기를 못해요. 그것들도 잘 판단해낼 수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런 게 같은 경우에는 지금 태도를 보면은 예, 심리적으로는 좀 안정돼 있고 트리거의 문제일 수도 있고 잘못된 후천적인 학습에 의한 문제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런 차분한 행태를 보인다고 그러면은 어질리트를 통해가지고 관계를 개선해준다든지, 개와 주인의 관계를 개선해준다든지, 얘한테 산책 나가는 게 스트레스 받는 일이 아니라 어질리트 하러 나가는 즐거운 일이라는 식으로 심리만 바꿔주게 되면은 행동은 자연스럽게 바뀔 거라는 거예요. 그런 게 나의 가정이고, 예. 그래서 즐거움과 불안, 초조, 흥분은 같은 게 아닙니다. 그 태도를 잘 보셔야 돼요. 이거는 지금 차분한 흥분한 거 아니에요. 차분한 거예요. 근데 나갔다 들어와가지고 막 문에 달려나가서 달라드는 거는 흥분이에요. 행복하고 좋아하고 반가워하는 게 아닙니다. 행복하고 즐겁고 그러는 애들은 근육이 다 이완돼가지고 천천히 편하게 자연스럽게 움직이면서 꼬리를 살랑살랑 치는 애들이에요. 웃어요 또. 이거 흥분이에요. 근데 이거는 행복감이에요. 만족감이고. 그래서 한다고 이것이 얘가 좋아하는 거다, 즐거워하는 거다, 행복해하는 거다라는 착각에 안 빠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문. 그 똥사래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제 위축이 많이 되어 있었다가 이제 퍼피 트레이닝하면서 많이 이제 네. 오른쪽으로 넘어갔잖아요. 네. 근데 지금 아직 오른쪽 위쪽에 있는 편인 것 같은 흥분도가 네. 밑으로 낮춰주려면 셀프 컨트롤을 계속 하면은. 거기에 셀프 컨트롤은 테크닉일 뿐이에요. 그것도요. 동시에 리더십을 만들어줘야 돼요. 아. 걔들이 나를 존경하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리더로서 따르고 신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존경하면서 신뢰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까지 뭐 리더십이라고 그러면 걔들한테 혼을 내거나 그런 게 리더십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데 리더십 그거는 폭력이에요. 두려워서 그냥 눈치 보는 거지 따르는 게 아니에요. 자발적으로 따르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려면은 존경과 신뢰가 밑바탕에 깔려야 되지. 걔들한테는 존경과 신뢰를 어떻게 얻을 거예요? 첫 번째는 놀이를 통해서 놀이를 주도하는 사람이 항상 리더의 우선 위에 놓이게 돼요. 왜? 내가 놀이를 주도하잖아요. 두 번째, 나의 태도예요.
아무리 놀이를 주도를 한다고 해도 내 태도가 촐랑대고 말 많고 그다음에 원칙 없이 행동한다고 그러면 걔들은 리더를 인정하지 않아, 존경하지 않아, 신뢰하지 않아요. 변덕스러운 리더를 신뢰할 수 있겠어요? 못해요. 어떨 때는 이렇게 하고 어떨 때는 이렇게 하는 리더를, 내 기분에 따라서 걔들을 다루는 리더를 절대 신뢰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예, 그다음에 행동도 말도 많으면은 강아지들은 특히 여성의 하이톤에 그 막 쏘아대는 말은 강아지들이 낑낑대는 언어로 들어요. 소리로 들어요. 그, 말이라고 표현해서 미안해. 난 그걸 말이라고 안 해. 걔한테 말하는 거는 말이 아니라 사운드예요. 소리, 소음이에요. 소음, 노이즈예요. 그렇게 계속 걔들한테 말을 거는 견주들 한번 잘 관찰해 보세요. 걔들이 되게 개무시해요. 심지어 물기까지 해요. 닥치라고! 조용히 해! 어떤 행동을 하려고 그러면은. 그래서 못하게 하려고 그러면 물어요. 아, 감히 이 강아지가, 이씨. 하면서. 통제, 오히려 걔가 사람을 통제를 하려고 그래요. 행동도 막 빨라요. 강아지처럼 막 빠바바바바 움직이세요. 막 어찌할 줄 모르고. 걔가 신뢰 못해요. 진중하고 차분하고 편하게 말하고. 말도 가급적 아끼고 걔들한테. 그래야 리더로서 신뢰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특히 여성 견주들, 남녀 차별을 하는 거는 아닌데요. 여성 견주들은 하이톤에다가 그 다음에 막 가볍잖아요. 네. 말도 많이 걸고 걔들한테. 그러면은 걔들한테 존경을 못 받고 오히려 걔들이 강아지 새끼라고 생각해가지고 보호를 하려고 그래요. 자기 밑에 두고. 산책하다가도 지가 먼저 치고 나가는 거죠. 저쪽에서 위협 요소가 나타났다고 생각하면, 위협적이다고 생각하면. 얘는 이미 교육을 못 받은 애기 때문에 다 위협적이야. 네. 톨러런스 레벨이 낮아요. 엄청나게. 자극에 막 반응하고. 셀프 컨트롤로도 안 돼요. 그러니까 모든 자극, 나타나는 것들에 대해서 얘는 다 경계를, 알러트 상태에다가 인내심도 낮아. 과잉 반응을, 오버액션을 하는 거죠. 견주가 근데 새끼가 강아지 새끼 자기 목줄을 때 달달달달 딸려오는 강아지가 통제를 하려고 들어. 안 돼, 그럼 얘는 덧박지는. 니가 뭔데, 씨. 이게 결국 그런 산책까지 연결되는 문제점들을 일으키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만약 지금 쟤네들은 내가 하면 목줄 잡으면 될 거예요. 나는 같이 여기서 퍼피 트레이닝을 하면서 리더로서 그러니까 처음에 이분은 기존에 만들어진 관계가 있어요. 이 관계를 얘네들은 계속 반복을 해야지 이게 누적이 돼도 어떤 티핑 포인트를 넘어가게 되는데 나는 처음부터 얘들하고 아무 관계가 없었어요. 와가지고 존나리 잘 돌아주는 재밌는 사람인데 되게 그놈해 보여. 단호할 땐 단호해. 하지만 존나리 재밌어. 신나고 이 사람이랑 놀면은 리더로서 새로운 관계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어떤 훈련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관계가 설정되어 있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기존의 개와 오너의 관계는 노이즈들이 막 껴있어요. 이미. 근데 나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내가 의도한 바로 차곡차곡 쌓아나갈 수가, 저축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잘 따라요. 견주보다. 견주들이 배신감 느낄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까지 노이즈를 잔뜩 집어넣어놓고서 본인들이 그 관계를 새롭게 바꾸려고 하니까 시간이 걸리는 것 뿐이고 나는 아무 관계가 없었기 때문에 쌓아나가면 그대로 그냥 관계가 만들어지는 건데 되게 빨라요. 즉 이 얘기를 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훈련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훈련을 하는, 왜 선생님 하면 되는데 내가 안 돼요? 하면 안 돼요? 라는 질문을 던지면 이 얘기를 꼭 해줘. 나는 이제까지 아무런 관계가 없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관계를 만들어줄 수가 있었는데 당신들은 이미 생긴 노이즈가 엄청 많이 껴있을 겁니다. 얘네들에서 혼란스러울 거예요. 더 그만큼 노력하셔야 됩니다. 더 얘네들의 관계를 바꾸려고 그러면 어느 한순간에 이게 쌓이다 보면 꾸준히 인내심을 갖고 노력하시다 보면 티핑 포인트에 다다라서 애들이 확 바뀌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서 텔레비전에 나와서 한순간에 훈련해가지고 바꾸는 마법처럼 다 거짓말이고 쇼입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불가능해요. 훈련이나 조련에서는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행동과학에서는 불가능하다고 저희 같은 과학자들은 그 얘기를 해요. 저는 훈련사가 아니에요. 행동
심리를 연구하고 행동생태학을 연구하는 학자적 양심에 따라서 제가 솔직히 평가해드리면은 그게 틀렸다 그랬다는 해서 그렇게 바꿀 수가 없어요. 생물은요. 다 거짓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보고서 아 개들은 존에 멍청한 동물이구나. 한번 어떻게 잘하면은 확 바뀌는구나 하고 잘못된 관념들이 사람들이 막 심어져 있어요. 예, 가세요 그쪽으로. 만약에 그게 맞다고 생각하면 가서 돈 칠것 쓰고서 돌아옵니다. 결국은 옵니다. 타요고 돈 많이 날려버리고 그건 다 사기예요. 근데 그분들도 몰라요 그거를. 그래서 사기는 아니에요. 엄밀히 사기는 안 된다는 걸 알면서 돈을 목적으로 하는 게 사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모르고 그게 맞다고 생각해서 그런 걸 하는 건 사실은 사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사기꾼이라고 말하면 죄송합니다. 훈련사 여러분들. 훈련사 분들이 여러분들 사기를 치려고 그랬던 게 아니에요. 부족한 것 뿐이에요. 질문 또. 더 노력하세요. 네. 그리고 더 단호해지시고 단호해진다는 게 걔들이 막 소리치고 화내는 게 아니 그런 거 아니에요. 막 달라고 막 티징할 때 옛날처럼 마음 약해가지고 그래 마음껏 먹어 이게 아니 이럴 때 내가 마음껏 먹어 그러는 게 아니라 딱 매정하게 끊는 거예요. 돌아서는 게 그게 단호함이에요. 야단치는 게 아니고 소리치고 때리는 게 아니고 어려워요. 자기계한테 되게 힘들어. 자기 애들 공부 못 가르친다는 게 똑같아요. 자기계한테, 남의 애한테는 잘해. 바꿔서 하세요. 걔 바꿔서 키워요. 한 번씩. 아, 되게 자꾸 마음 약해지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럴 수밖에 없죠. 그게 걔들이 가진 가장 큰 무기예요. 인간을 조종하는. 그 귀여운 얼굴로. 근데 딱 거꾸로 얘네들이 이걸 무기로 쓰고 있구나. 가면을 쓰고서 그 생각을 딱 하세요. 그때마다 나를 조종하려고 그러고 나를 조련시키고 있구나. 그걸 이용해서 인간의 약점을 이용해서 딱 그런 생각을 하게 하는 거. 생각을 하시면은 갑자기 안소가 너희들의 그 이쁜 얼굴에 안소가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내 이론을 검증하기 위해서 이제 나가 스타필드 같은 데 같이 가는 거예요. 내가 줄을 잡아보는 거예요. 처음에는 옛날 하던 대로 딱 하려다가 내가 몇 번, 야, 그러면, 아! 대장이 바뀌었고. 대장이구나. 아, 야, 쌤. 몇 번 하면 애들이 갑자기 태도가 확 변해요. 나하고 줄. 근데 재밌는 거는 줄을 딱 옮기는 순간. 돌아가. 훈련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무슨, 뭐의 문제일까요? 관계의 문제인 거예요. 그런 거를 굉장히 많이 내가 영상을 올려놨어요. 제 블로그에. 특히 보더콜리 차 쫓는 문제에 대해서. 내가 기획해가지고 이제 내가 다리를 잡고 큰 길에 나가면 트럭이 막 거기 지나가도 바로 앞에서 카마 차분해요. 자 한번 잡아보세요. 바꾸는 순간 달라들어요. 차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훈련이라는 개념을 머릿속에서 지워버리셔야 돼요. 훈련만 하면 다 된다라고 생각하고 계시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걔는 훈련만 받아. 안 그래요. 걔도 바보 아니에요. 로봇들 아니에요. 프로그램 바꾼다고 똑같이 행동할 것 같아요. 안 그래요. 그게 생물이에요. 학교 가가지고 애가 선생님한테 내면 예를 드는데 대하는 태도와 집에서 엄마 대하는 태도가 달라요. 훈련 못 받아서 그런 건가요? 아이들이? 초등학생들이? 아니에요. 걔도 마찬가지. 얘를 초등학생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훈련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제는 훈련이라고 하는 개념을 바꿔야 돼요. 난 걔들한테 왜 훈련을 시키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초등학생 아이들한테 훈련 시키는 학교 보내서? 애견 학교 보내가지고 걔한테 훈련을 시켜야 돼요. 근데 훈련 시킨다고 그래요. 애견 학교 보내가지고. 말은 학교라고 이제 훈련소에서 학교라고 다 바꿨으면서 내용은 똑같아요. 훈련 시키고 있어요. 학교인데 학교가 훈련 시키는 기관이에요? 교육 시키는 기관이지. 교육은 뭘 가르치는 거예요? 네. 인격체를 만들어내듯이 좋은 성격을 가진 인격체. 걔들도 좋은 성격으로 바꿔주는 데가 학교예요. 스스로 생각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훈련이라는 것은 전 반대해요. 조련
내가 봐서 조련이지만 조련이나 훈련은 전 다 반대합니다. 그래서 명문사학 예견학 꽤 잘 오셨어요. 네, 오늘 교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교육은.